제가 이제 당사자의 과업을 앞에서 네 가지라고 했었잖아요. 병과 관련된 과업, 산과 관련된 과업에서 네 가지라고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저는 가족의 과업도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 그리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을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가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또 하나가 희망을 간직하기, 그리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으로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리고 수용과 지원, 이렇게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입니다.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으로서 먼저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인데요. 제가 우측 상단에 이렇게 써뒀죠.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아그네스 B. 하트필드라고 하신 분의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 남이라고 하는 이 가족 협회의 1984년도 회장을 하셨던 분이죠. 여자분이신데 자기 아들이 조현병 환자인가 그래서 뒤늦게 자기 아들 때문에 뒤늦게 공부를 해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가족 교육 교재를 본인이 직접 쓰셨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분의 주장인즉슨 왜 전문가들은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만 말하고, 환자가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왜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느냐. 우리가 이 병이 가정에 닥치고 나면, 물론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가족들이 그 고통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이 책에서 보면 좀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전문가들의 책에는 그냥 쭉 병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분의 책에는 이제 그런 설명에 덧붙여서 가족의 고통은 무엇인지,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쓰여 있죠. 그래 이제 뭐또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여건이 달라서 그런지 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발병한 이후에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발병한 이후에 뭐 대학,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분들 중에는 뭐 뒤늦게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등등 이런 이제 그런 공부들의 학위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조현병, 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식 수준이 꽤 상당하죠. 이제 자료들도 많고 하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있어서 유튜브로도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유튜브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인터넷에도 각종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해서 옛날보다는 이제 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중 서점에 가도 이제 책들도 옛날보다는 많아지고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직까지는 한글판으로 된 책들은 제가 느끼기에 대단히 의료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관점에서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이나 그쪽 시각 위주기 때문에 생물학적 차원을 가지고 이 병을 다루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크게 봐서 병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을 때 주로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가족분들의 회복 수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그냥 교과서적인 책들만 읽지 말고 회복 수기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경우에는 아직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가 있어서 이제 지식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지식에 접하기도 수월하고 지식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하기는 한데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지식이 한쪽으로 편중된 지식이고 아직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양도 자료의 양도 엄청 부족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지식만 지금 많이 제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여건이 좀 많이 달라요. 자료들도 많고 또 다양한 관점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쓴 책만이 아니라 의사들이 쓴 책, 심리학자가 쓴 책, 사회복지사가 쓴 책, 또 간호사들이 쓴 책, 이렇게 이쪽 분야에 대한 책들이나 자료들도 많고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쓴 책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쓴 책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기가 우리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그네스 비 하트필드라는 이분이 쓴그 책에서 이제 맨 앞에 서문에 나오는 귀절이 이 귀절이에요.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제 귀절.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라고 하는 이 병은 장기간 오랫동안 길게 보고 우리가 이 병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짝 노력해서 지금 활성기에 들어있는 애를 바짝 노력해서 낫게 했다. 아무런 증상이 다 없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걸로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전으로 보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도 너무 빨리 조급하게 좋아지게 하려고 마음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뭐 지금 몇달 안에 빨리 좋아지게 만든다. 1년 안에 빨리 좋아지게 만든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봐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조급해하고 빨리 서두를수록 더 부작용이 많이 나고 더 병을 낫게 하겠다는 게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병을 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병을 관리해 나가는 기본 요령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 있게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이 병의 어떤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없애겠다, 완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가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병의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진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증상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증상을 지닌 채로 자기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증상 없애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도 이 병은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은 병의 발병 원인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발병 원인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으로 설명하거든요. 발병 원인을.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러한 병에 걸리기 쉬운 그러한 취약한, 걸리기 쉬운 그러한 취약한 뇌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힘이 부족하면 발병한다 하는
하는 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병의 발병이라든지 이런 건 취약, 그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의 증상은 심해지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주면 병의 증상은 가라앉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나은 것 같지만 이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다시 병의 증상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세월을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던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가정 생활에서나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잘 지내던 사람이 10년 만에도 재발하고 20년 만에도 재발하고 그런 게이 병의 특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단기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장기전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는 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뒷바라지 해준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 힘들 때에는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길게 보고 장기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전일 것 같으면 올한해 바짝 노력해서 병 낫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할것 같으면 뭐 나에 있는 모든 어떤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쏟아붓죠. 쏟아부어서 그냥 전력 투구해서 어떻게든 낫게 하겠다 이렇게 덤벼도 되지만 이게 장기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세로 덤벼들면 부모님이 먼저 탈이 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자세로는 이 병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 병은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분을 잘 돕기 위해서는 또는 가족이 환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가족이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서 자기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본다는 말, 잘 돌본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가능하면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사는 동안에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왕이면 늘 얼굴 찌푸리고 힘들고 걱정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결국 환자를 잘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그네스 B. 하트필드라는 분이 하신 말씀.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얼핏 나미 라는 단체 1984년도인가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라고 하는데 NAMI라고 하는 단체는 영어로는 National Alliance of Mental Illness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정신질환 동맹이라고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단체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주로 조현병, 조울증, 주로 조현병, 조울증 아시죠? 이런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그리고 당사자의 모임이에요. 근데 거의 한 7, 80%, 멤버의 7, 80% 이상이 가족이고, 한 2, 30% 정도가 당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냥 번역할 때, 소개할 때, 미국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내지는 미국 정신질환자 가족협회라고 흔히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체, 그 단체는 1979년에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교육이에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처음 발병한 가족들, 처음 이제 자녀가 발병해서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이 남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남이에서는 강도 높은 교육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제, 이 교육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가족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협회 안에서, 남이 안에 교육국이 있어서 이 교육국에서 강사를 양성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교재를 가지고 자기들의 강사가, 가족 강사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부가 설립되면 지부에서 중앙회에다가 우리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중앙회에서 강사를 파견을 해줘요. 그래서 초기에 교육을 시키고 그 지역에 강사를 양성해내고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의 강사가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가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엄청나게 열심히 시키고 중요시하는 단체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이분이 아그네스 B. 하트필드라는 분이 하신 말씀,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하는 이 귀절을 가족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와 관계해서 제가 이제 쭉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한다. 네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다섯 번째,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석한다. 여섯 번째, 일급수 가정을 만든다. 가족이 합심하여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항목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해서 자신의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각종 취미 생활이나 개인적인 활동들을 가급적 원래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흔히 환자들이 초발을 하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는 환자를 뒷바라지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일반적인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직장을 꾸준히 직장을 유지해 주는 게 환자를 돕는 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 병을 이쭉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치료비 이외의 가외된 헛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뭐 이거 하겠다 했다가 저거 하겠다 했다가 이런다 했다가 저런다 했다가 하기 때문에 헛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학원 다니겠다 해서 끊어주면 뭐 며칠 가다가 말고는 안 다니고 또방 얻어달라 해서 방 얻어주면 며칠 살아보고는 못 살겠다 하고 그래서 또 방을 빼야 되고 뭐 등등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헛돈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병 치료를 해나가시다 보면 부모님들 마음에도 뭐 어떻게든 낫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기 때문에 돈들이 부모님들이 들어서 또 주변에서 이거 하면 좋다 해서 또 그들 그렇게 돈을 쓰고 저거 하면 좋다 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조금 뭐죠 구슬한다든지 귀신 씌여서 그러니까 귀신 떼내야 된다 하면은 뭐 구슬해야 된다면 구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퇴마의식해야 된다 퇴마의식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영양식품, 건강식품,
뭐, 뭐를 먹이면 좋다 하니까 막 돈이 뭐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런 걸 사서 먹이고 등등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본인이 당사자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비, 거기에 또 심리 상담이라도 꾸준히 받게 하려고 하게 되면 심리 상담비가 대체로 비싸니까 심리 상담비. 아무튼 기본적인 치료비가 꽤 나가는 데다 더해서 당사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여가외 돈 나가는 게꽤 있고, 또 거기에 부모님들께서 이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돈도 나가고 등등 이래서 지출이 하여튼 돈이 꽤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유지가 돼야지 돼요.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좀 힘이 든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부모님들 일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집안마다 뭐 여건이 다르죠. 집이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해서 뭐 직장 그만둬도 경제적 수입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없다. 그때는 뭐 이제 또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는 경제적인 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환자하고 24시간 붙어 있다 해서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우선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도 자칫하면 그렇게 되면 지칠 수가 있어요. 몇 달은 그렇게 보낼 수 있지만 1년, 2년을 나중에 꼼짝없이 붙어 있다가 보면 오히려 가족분들이 이제 병이 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기 옆에 딱 붙어 있는다고 해서 그게 꼭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다 해서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24시간 붙어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도 감시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병 관리하는 기본 원칙이 바람직하기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의 양은 가급적 줄이고 같이 있을 때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하는 게 제가 권하는 거거든요. 환자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의 양을 줄이고 시간의 질을 높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기로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아침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각자 아침 먹고 뭐 등등 하고 나면은 각자 자기 직장으로 밖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되면 다시 모여서 생활하고 이 방법이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집에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 옆에 내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다면은, 특별한 사정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특별한 사정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두면 자칫하면 자살한다. 물론 이제 자칫하면 자살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부득이 입원도 못 시키고,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자칫하면 무슨 자살하거나 무슨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혼자 두고 밖에 나가도, 부모님이 밖에 나가도 지 혼자 뭐 아무 문제 없이 아침에 오전에 늦게까지 자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서 뭐 한다 그러면 뭐 그냥 일어나면 밥만 챙겨 먹을 수 있게끔 어디 차려놔놓고 그러고 부모님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일다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런 방법.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들도 낮 시간에 되면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또 당사자 본인도 꼼짝을 안 하고 집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당사자들도 많지만 이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어서 밖에 나가는 게 수월한 당사자들 같으면 일어나면 직장이 없더라도, 직장이 있으면 당연히 직장을 다녀야 될 거고, 직장이 없더라도 낮 시간 되면 밖에 가서 어딘가를
등록해서 다니든지 하다못해 산책을 하고 오든지 어딘가를 밖에 나갔다가 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낮 시간은 가능한 식구들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저녁 시간에 집에 다시 모여서 생활하고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방식이 우리 환자들 치료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하고 내하고 옆에 다 붙어 있는다고 그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지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을 돌본다라고 할 때에 시간적으로 볼때 옆에만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후에 환자를 도와줄 때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는 같이 산책할 수 있으면 하루에 1시간 내지 더 바람직하기로는 뭐 1시간이든 1시간 반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같이 산책할 수 있으면 같이 산책을 다니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되면은 같이 자기가 어딘가 다닐 수 있으면 데리고 어딘가를 같이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여기저기 다니는 이런 게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가족들이 환자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내주는 거죠. 같이 산책을 다니는 시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시간, 그리고 또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지가 이제 당사자들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치료, 회복되는 과정 중에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가족들 원망을 한다, 화를 낸다, 뭐, 또는 뭐, 지나가는 옛날 일들을 뭐를 다 끄집어내서 자꾸 이야기한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가 시간을 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할수 있게끔 내가 시간을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 데리고 다니면 세상 시켜주러 데리러 다니는 시간, 그리고 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 실컷 이야기할 수 있게끔 내가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는 주로 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간을 내줘야지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들이 밤에 환자들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부모들이 덩달아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직장 생활 병행하기를 막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이야기가 환자가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부모님은 밤에 자야 되면 주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놔놓고 지는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말거나, 밤새도록 혼자 방에 앉아 그냥 밤을 새우거나 말거나 간에, 바람직하기야 뭐 환자가 약을 먹고, 지도 갔다가 밤 저녁 10시, 11시 되면 딱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들어주면 좋은데 또 당사자들 중에는 절대로 약안 먹을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은 안 오니까 잠안 자면서 혼자 계속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가 방에서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 걱정돼서 같이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수면제를 먹고라도 부모님 주무셔야 됩니다. 이야기. 지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부모님은 정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애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수면제 드시고라도 주무십시오. 그게 바람직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한밤중에 저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밤중에 애들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말문이 터져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밤에 새벽에 막 2시, 3시 됐는데 자는 부모님을 막 깨워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자기 어렸을 때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막 속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루 이틀 그런 어쩔 수 없이 그 한밤중에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매일처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애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밤에 몇시 이후에는 이야기 못 들어준다. 그때 무조건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간에 찾아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도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못 자면 약 먹고 자는 거죠. 약 먹고 정이 안 되면 수면제 먹고 자는 거고. 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자는 거에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밤에 잠안 온다고 술 마시고 자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게 수면제 먹고 자는 거고,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게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약 처방받아 먹고 자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정신과 약들 중에는 수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 수면 효과가 있어서 잠을 잘 자게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잘잘 매시는 분들은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는 직장 생활 정상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이야기 또 하나는 취미 생활 가능하면 하던 취미 생활 내가 좋은 거를 자식 때문에 일부러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절로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모임 같은 경우에 우리 애가 이제 조현병이 걸렸다, 조울증이 걸렸다, 아프다가 보면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도 계속 애가 신경이 쓰이니까 그 모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즐겁지를 않고 거기에다 또그 모임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다 애들 자랑하고 뭐 하고 하면서 너거 애는 요새 어떻게 지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곤혹스럽고 다른 애들 뭐 잘 지낸다, 어디 좋은 회사 다닌다 이런 이야기들 막 듣기 싫어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 모임에 안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나가겠다 하면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나는 모임에 가고 싶은데 애를 저렇게 집에 애가 아파서 저렇게 있는데 내가 애를 내버려 두고 내가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하하호호하고 내가 웃고 놀고 한다는 게 이래서 되는가 싶어서 안 나가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그러고 있더라도 나는 모임에 나갈 일 있으면 모임에 나가는 거고 거기 서로 웃고 떠들고 막할일 있으면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기분 전환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걸 밖에 나가서 뭐확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들어올 수 있으면 스트레스 확 풀고 집에 들어와서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애를 봐줄 때 내가 애를 또더잘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억지로 근엄한 생활을 하려 하실 필요 없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가 저러고 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갔다가 뭐 놀러 다녀도 되는가? 내가 맛있는 거 먹어서 되는가? 내가 뭐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충분히 맛있는 거 드셔야 되고, 놀러 다니셔야 되고, 즐겁게 지내셔야 되고, 그래야 애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 생활을, 자기 자신의 개인 생활을 가급적 정상적으로, 이전에 쭉 해오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애 때문에 일부러 직장을 그만둔다, 취미 생활을 그만둔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식사, 운동, 취미, 또 휴식, 수면 등등 이런 습관들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를 하셔야지 돼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아픈 자녀를 돌보다 보면은 나도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한두 달, 몇달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애한테 신경 쓰고 애 뒷바라지하고 하다가 보면은 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도 덩달아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럼 뭐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이 자녀분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프고 하면 처음에 불안이 오죠. 처음에 많이 충격받고 불안이 왔다가 나중에 되면 우울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부모님들이 부모님도 가서 우울증 약 처방받아서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부모님들께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받아 먹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도
약을 잘 먹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정신과 약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정신과 약 먹는 걸안 좋게 생각해서 하게 되면은, 약간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께서는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애 보고는 니는 약 꾸준히 열심히 먹으라 하고, 애 보고는 정신과 약을 열심히 먹으라 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먹으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계시거든요. 꽤 있는데, 그런 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 받아서 애가 약 먹을 때 그냥 같이 먹는 거죠. 나도 약 먹을 테니까 니도 약 먹자 하고 같이 보는 앞에서 서로 같이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그래서, 자, 이제 부모님도 필요하시면 정신과 약을 드셔야 되고요. 아무튼, 자신의 이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음식 먹고 하는 이런 문제도 그런데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께서 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무튼 가족들이 먹는, 그러니까 남편이든 또는 애들이 먹는 음식, 반찬 이런 거는 신경을 쓰시면서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반찬 사는 데에는 좀 돈을 아끼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옷 같은 거를 사고 하는 데에서도 남편이나 자식,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런 걸 사지만 자기 입으로선 잘 사는 거를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자기한테 돈 쓰는 거를 절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물론 뭐 당연히 생활비가 쪼들리니까, 돈을 아끼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해서 쓸 돈은 없는 게 없어서 이제 그러시는 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돈을 아끼고 자신을 위해서 너무 돈을 안 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들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크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내어줘야 되고 자기가 뭐 하루 종일 그냥 어디인가 가서 바람 쐬고 와야 되겠다. 좋은 경치나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뭐 시간을 왕창 내주고 싶으면 왕창 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쓰셔야지 되죠.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하셔야 되고, 맛있는 거를 사 먹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 이제 환자가 있고 계속 환자를 돌보다가 보면은 지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밖에 막 다니고 할 때에도 이렇게 꾸미지 않고 그냥 막 다니게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서 아무리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밖에 다니고 할때 그래도 꾸미고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지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장기전이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단기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 달만 노력하면 된다, 1, 2년만 노력하면 된다, 2, 3년만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막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모든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애만 낳게 하겠다고 모든 걸 시야를 거기에 두고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가는 문제다. 평생을 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걸 길게, 그러니까 이 애가 좋아지는 시점도 지금 몇달 또는 2, 3년 이렇게 짧게 잡아서는 안 되고, 기본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잡고 좋아지는 거를 두고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점을 길게 잡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그러니까 항상 좁은 시야를 지녀서는 안 되고, 넓은 시야를 지녀야 되고, 시간적으로 긴 시점을 봐야 되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지 돼요. 내 몸이 건강한 생활.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의 운동을 해줘야 되고, 적절한 정도의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되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들 해야 되고, 또내 어떤 정신, 적으로 내한테 유익한, 뭐, 예를 들어서 성당에 다닌다, 교회에 다닌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절에 다닌다,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각종,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책 읽는 거 좋아하면 그런 모임이라든지, 또는 노래 같은 거 좋아하면 그런 모임이라든지, 뭐든지 나의 어떤 취미 활동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 하셔야지 되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신의 정신적인 측면을 돌보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입꾹 다물고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아그네스 B. 하트필드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하트필드 박사가 제안한 전 세계 모든 가족의 공통적인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해서 하트필드 박사가 보니까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조현병, 조울증, 이라고 하는 이런 심한 어떤 정신질환이 발병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자녀를 돌보는 가족들한테는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 모든 가족이 누구나 간에 다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외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상실감과 슬픔, 두 번째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 세 번째 불안감과 걱정, 네 번째 분노와 절망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상실감과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에 걸리고 나면 애가 이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같지 않고 예전하고 비교하자면 예전보다 애가 못해진 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똑똑했던 애가 이제는 전에만큼 똑똑하지 않고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대화를 해도 전에처럼 그렇게 대화를 잘하지 못하고 등등 이렇게 된 거. 애가 전에보다 좀 바보가 된 듯한 느낌, 못해진 느낌, 능력이 못해진 느낌. 아무튼 이런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고, 애가 아무튼 이전에 그 애보다는 못해진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다가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내 앞에 살아있지만, 마치 애가 어디 가고 죽고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게, 옛날에 내가 그리고 또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조현병도 없고 조울증도 없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들 갖다가 이 애들이 착한 애들이라 했잖아요. 말썽 안 부리고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려 하고 뭐가 모범적이고 이랬던 애들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 하나도 안 했던 애들인데,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걱정하면 걱정했지, 얘는 걱정 하나도 안 했던 애들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병이 발병하고 하게 되면 부모님들로서는 참,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들 발병 초기에 되게 되면은 애를 어떻게든 치료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다.
예전의 애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이제 일종의 애도 기간, 애도 반응 같은 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느낌.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오랫동안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애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 내가 사랑하던 자식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떠나보내면 이게 큰 아픔이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차차 이제 잊혀지게 되는데 지금 이 조현병 조울증 자녀를 돌보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좀 못해진 모습을 보였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뒷받침을 하다 보면 병이 차차 회복이 되면서 또 옛날 모습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가 그러면 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만약에 재발을 했다. 또 무너져서 또 애가 처녀 딴 모습을 보이다가 또 노력해서 또 다시 간신히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이런 고비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가 다시 마음이, 그러니까 애가 못해진 한 번씩 재발을 할 때마다 부모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실감을 또 다시 느끼는 거죠. 그렇다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되면은 또 어떤 희망이 생기고 또 예전 모습에 대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이런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과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 애가 자꾸 재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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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은 이런 상실감과 슬픔도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인데,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전에 그 모습이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애의 입장에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흔히 보면 공부 잘했던 애들, 전교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외국에 미국에 유학 가고 해서 좋은 대학 다니고 등등 이러다가 발병한 경우에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 공부 잘하던 애, 자랑스러웠던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던 그 애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절의 그 모습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자랑스러웠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시절이 좋게 기억이 될지 모르지만 애의 입장에서는 그 시절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또 좋은 외국에 좋은 곳에 유학 가서 거기서 버텨내고 하느라고 자기는 죽을 똥 살똥했다는 게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괴롭게 그 공부를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더더욱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데 친구 관계라든지 대인 관계에서는 뭐가 충족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서적으로 계속 황폐해지는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 무렵이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 끔찍했던 시절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애들이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채 이해를 못하실 때 그런 바람을 가지시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그 시절에 애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를 하신다면, 알게 된다면 부모님들도 애가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그 시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흔히 보면은 처음에 발병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치료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완치라는 표현 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완치를 지켜야 된다.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옛날하고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이 여기에서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이야기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기에서 애도 작업을 충분히 하고 과거의 내 자식, 그 잘났던 자식 공부 잘하고 정말 유망하게 느껴졌던,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그 자식은 떠나보내셔야지 되죠. 그 자식의 모습은. 더 이상 애가, 과거에 애가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애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공부로 뭔가를 이루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애는 그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자식을 바랐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뼈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애들한테 애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말고 애한테 너는 할 만큼 다 했다. 부모한테 네가 해야 될 모든 효도를 다 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로서 또는 착한 아들로서 또는 어떤 뭐 착한 아들이든 딸이든 하여튼 공부 잘하는 거로든 착한 거로든 부모 말잘 듣는 거로든 뭐로든지 간에 지가 할 바는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잘하려고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착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를 위해서 애쓰지 마라. 부모를 위해서 네가 할건다 했다. 넌네할 효도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감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동안에 이런 애도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애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합니다. 그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덧붙여서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과거의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결국 치료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자식의 그 모습을 되찾는 것, 치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또 다른 그런 이야기도 드린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되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그 자랑스러웠던 애는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십시오.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엄마를,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줘서 충분하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줘서 고맙다.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제는 과거의 그 애의 모습을 되찾으시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애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걸 지한테 맡겨주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어찌됐건 한 가지가 상실감과 슬픔이고요. 나머지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